안녕하세요. 아이가답니다. 아이답 연구소 김진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물밀듯이 넘쳐나는 댓글과 구독 부탁드려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응원의 댓글, 좋아요가 저의 힘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뿅 하고 뜨는 핸드 헬리콥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핫바입니다. 네, 비주얼을 위해서 컬러를 준비했을 뿐이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냥 핫바면 됩니다. 핫바 좀 큰 거요. 대짜 핫바. 30cm짜리 오뎅꼬치입니다. 3T 우드라. 재료 소개 끝났습니다. 우드락 조각을 잘라줍니다. 어느 정도? 한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한 4개 정도, 정사각형 정도로 계속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뜨거워. 네, 방금 전에 손을 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루건은 아주 대기 쉬운 도구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해서 대면 아야해요. 정말 아야합니다. 우드락 조각을, 3T 우드락 조각을 계속 붙여줍니다. 칼로 잘라줘도 상관없어요. 모서리 부분만 조금 이렇게 잘라줘도 상관없고요. 난 뭘 별로 뭐 비주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르고 나니까 이 정도 모양이 나왔죠? 이 우드락 중간에 박아줍니다. 그러면 딱 중앙에 들어갔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글루건을 쏘아서 결합해줍니다. 결합. 요즘 글루건이 올라왔거든요. 네, 뜨거워요. 좀 식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식었다, 안 식었네 네, 싶으면 떼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을 잘 잡아준 다음에요, 마감을 해주면 돼요.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위하고 아래를 돌려가면서 글루건을 붙여주면 핫바 큰 사이즈 두 개를 어떻게 붙이냐? 잘 보세요. 살짝 꺾어서 이 두께 부분에 살짝 꺾어서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우드락이 네 개니까 두 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두 개 사이에다가 꽂는다 생각하고 찔러줍니다. 잘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꾹꾹 누르면 들어갑니다. 뭐다? 우드락 두 개 사이에 대각선으로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똑같이 반대편도 꽂아주는데요. 날개가 아까 같은 방향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위쪽을 약간 꺾어서 꽂아줬다. 그럼 반대편도 위쪽을 약간 꺾어서 이 우드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두, 세 번째 사이에다가 수평을 맞춰서 꽂아줍니다. 어디까지 꽂냐? 꽂다 보면요, 이 대나무 오뎅꼬지에 딱 걸린 부위까지 꼭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재봐야 돼요. 뭘 재냐? 얘가 지금 서로 일직선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직선이 됐는지,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걸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됐다 그러면 옆으로도 봐야 돼요. 한쪽으로 혹시나 기울어졌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울어졌나? 이제 살짝 기울어졌네. 또 내려가 붙여주세요.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면 잘 안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살짝 뽑아서 이 안에 이렇게 꽂아줘도 상관없어요. 꽂아준 다음에 붙여줘도 상관없고요. 네, 붙여주세요. 꾹 붙여줍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색깔을 이용해도 되고 색깔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때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그럴싸하죠? 핸드일을 곱다가 잘 닿을까요? 밖에서 뵙겠습니다. 고고! I got that.